옷이나 양파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? 가격? 아 그렇긴 한데 정답! 샬롯은 마늘의 그 향도 좀 있고 양파보다 훨씬 더 단맛도 강하고 여기서 만약에 나는 크게 되게 하고 싶다 감자 농도를 감자의 전분으로 농도를 잡는 거 그러면 삶을 때 동안 감자 전분 다 흘러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믹서에 넣고 가는 거죠 그리고 감자의 그 향과 맛이 그대로 담아요 맞나 이거? 이거 안 간지요 이거? 여기 설명 안 해주고 바로 아, 바로 혼내줘 버리나? 바로 혼냈네 지금 소스는 레드와인에 다크 초콜릿을 넣어서 초콜릿 소스를 만들고요 예, 밑에 있는 이 퓨레들은 이제 당근과 샬롯을 볶아가지고 갈아서 만든 당근 퓨레 네, 이 가니쉬는 미니 캐럿과 엔다이브 망가다 버섯,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양고기는 부위를 숄더랙을 썼는데 이 숄더랙이 잡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허브랑 빵가루랑 갈아가지고 끝에 옷을 입히고 오븐을 재차 한 번 더 구워가지고 레팅을 한 겁니다 딱 요리 대회용 레시피네 그렇죠 얼른 잘라주세요 일단 중요하고 잘할게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오고 음식에 눈이 가 있으니까 이거지 고기는 이게 고기지 오. 허브 입안에서 팍팍 터지네 고기 엄청 부드럽고 근데 양 특유의 향은 나는데 잡내는 별로 안 나고 그렇죠 허브 향신료 때문에 잡아주는 것 같아 그때 빵가루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고든 램지씨가 하신 거죠 이거 원래는 램지 형님 레시피야 그렇죠 그 전에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자세히까지 모르겠는데 전 보편화적인 거는 램지 형 그 램지 형이 제일 잘했어요 이 양고기가 진짜 맛있다 나 양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래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양고기 냄새 때문에 근데 냄새가 역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만 나는 거예요 그냥 본연의 그냥 신선한 육향 양향만 좀 나고 허브나 빵가루가 나머지 잡내를 좀 잡아주니까 맛있다